매대피는 마시지도 않았다. 동사분사 현재 등등 때 주격남성 단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시는 거하고. 원형은 피노입니다. 피노. 피논이란 마태복음 피노. 동사 미완료 부정 과거에서 해제됐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피오의 연장형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도록 영혼을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시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도록 영혼을 상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마시는 게 뭐냐, 뭐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거 마시면 뭐 상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위장에 막힘이 없이 꽉 뚫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위장이 근심 덩어리가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강하게 하다.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나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교만은 육신이 영혼을 지배해요. 뭐 있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상상적인 안전 속에서 살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상상적인 안전 속에서 살다. 상상하다가 라틴어 원전 믿음입니다. 믿음, 라틴어 원전에는. 상상하는 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딱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갈증을 채워주는 능력. 갈증을 충족시키다.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 받는 선물.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 받는 선물이 정보입니다. 처방이고. 추진했을 때 최고의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해요. 에? 가만히 있으면 최고 좋아요. 어둠의 권세는 신의 은총과 심판의 방식. 이게 신의 은총과 심판의 방식이 마시는 거예요. 신의 자비로운 진노의 잔, 신의 자비로운 은총의 잔. 그렇죠? 이런 고전 헬라어 쭉 내려와서 마시다, 먹다, 흡수하다 이런 걸로 바뀌어집니다.